얼마였어요? 정산했더니? 130. 어? 130만 원이요? 그거 찍어주고 130만 원? 100만 원 전후반대였어요. 맞네. 저 60만 원 정도 계좌 입금한다고 했었거든요. 135만 원이라는 거예요, 저한테. 135만 원을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많이 생각해도 한 30만 원 정도 생각을 했어가지고 135만 원 정말 주시는 거냐 했더니 아, 그러면 셀카 사진을 보내줘야 된다고. 회사 승인 때문에 얼굴 인증 부탁드립니다. 바로 삭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뭔가 좀 수상해 보이네요, 정말. 저 이럴 때 보내면 안 되는데, 그렇죠? 누르지 마, 누르지 마. 아, 아이, 보냈다. 보냈다. 근데 정말 1분도 안 돼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캡처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헉! 쭉 뜨더라고. 인스타그램 뭐 메시지를 바로요? 삭제하고 있다 이러시고 쭉 뜨고 들어가 보니까 채팅 없음. 이미 차단을 한 거죠. 저는 그 사람은 이제 제 사진 다 받았으니까. 아이고. 1분도 채 안 된 시간 그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. 아, 이게 보낸 메시지 삭제 기능이 있나요? 그렇죠. 네? 해당 SNS 대화창에는 삭제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루은 다음에 삭제를 하고 사라진 거죠. 그냥 사라져버렸어요. 아니 근데 발바닥에 집착한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잖아요. 뭔가 이상하죠. 뭔가 좀 수상한 사람 같은데요. 발바닥 사진 찍어본 적 있으세요? 발바닥? 아, 찍어본 적. 난 전 지금 손바닥도 약간 기분 나쁜데. 아, 그렇죠. 약간 이상하죠.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. 지금 진짜 손바닥 저한테 보여주지 마세요. 예, 예. 찝찝해가지고. 제 발바닥 본 적도 없어요, 저는. 거의. 생각만 해도 이상해요. 이상해요. 보고 싶지도 않아요, 제 발바닥은요. 예. 자, 근데 지금 발바닥 사진을 저렇게 찍었는데 궁금한 건 이 발바닥 사진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거죠. 그렇죠. 대체 누가? 왜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? 권태지라는 사람으로 연락이 왔었고 전재환이라고 소개했어요. 전재환이요. 이름은 한성훈이에요. 노은정으로 해서 사기를 친 것 같아요. 아, 이름이 다 다르네요.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네요. 저 프리타고 깨져가지고 번호가 잘 안 맞지. 그가 전재환이었을 때 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는데요. 아... 전화가 가긴 가는데요? 네, 여보세요? 혹시 네, 전재환 씨 맞으세요? 그 사기꾼이거든요, 지금? 저는 김이고요. 네. 그 광주에서 살고 있거든요. 이런 아이고. 전화를 많이 아이고. 받으셨나 봐요. 아. 이 번호는 언제부터 쓰신 건가요? 이 번호는 제가 13년 됐어요, 쓴 지가. 쇼핑몰 같은 거 운영 안 하시는 거죠? 네, 그런 거 전혀 안 해요. 저는 공장에서 일해요. 아우, 저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요. 모양이에요. 받자마자 아시네요. 저분이 네. 언제 가십니까? 아.